이제 숫자를 한번 배워볼까요? 1, 2, 3, 4.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5. 5는 이렇게 엄지를 펴서 가로로 세우면 됩니다. 5. 손등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6. 5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죠? 6. 그리고 7. 하나가 더 추가됐죠? 7. 그리고 8. 8은 이렇게 좀 손가락 사이사이를 좀 띄워줘야 돼요. 8. 제가 이제 손가락이 좀, 손가락이 좀 유연하지 않아서 지화나 지수자를 표현할 때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8 해볼게요. 8. 새끼는 접고, 이렇게. 요거 나머지는 다 펴주고, 여기 사이사이 띄워주고요. 그러고, 9. 9. 9는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8이랑 9가 제일 어려운데, 8은 좀 새끼를 접고, 좀 띄워주고요. 9는 다 붙여서. 9. 그리고 10. 10. 10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11, 11, 12. 12는 검지는 구부리고 중지는 펴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접어줍니다. 이렇게. 12. 12시 정각할 때 이렇게 12를 가운데다 대주면 12시 정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 아까 12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서 하나 더 펴주면 됩니다. 약지를 펴줘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접어도 되고, 이제 놔둬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잡는 게좀 편해서, 이렇게. 아까 12에서 13. 이렇게 됐겠죠? 13에서 하나 더 펴줍니다. 14. 14. 그리고 15. 15. 그냥 12, 그냥 12랑 5를 더해주면 돼요. 15. 16도 16. 아까 이게 6이었죠? 16. 그리고 17. 17. 이게 원래 키읔인데, 키읔을 이렇게 돌려주면 17이에요. 17. 그리고 17에서 하나 더해주면은 18. 이것도 좀 저한테 좀 어려운데, 18. 여기서 새끼손가락까지 펴주면 19입니다. 19. 그리고 아까 10이 이렇게 돼 있었죠? 10. 그 다음에 20은 이렇게. 2, 이렇게. 20. 20. 20. 20, 30, 40.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 100은 요렇게. 요렇게. 약간 쉼표 찍어주듯이, 요렇게. 요렇게. 이게 100입니다. 그 다음에 천을 해볼게요. 천은 이 한자를 좀 본뜬 것 같아요. 그래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천. 그리고 만. 만은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조개 모양 같네. 이렇게. 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억. 억은 처음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억.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접는 거를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조. 조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 조. 이렇게 지수자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르는 거나 또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